안녕하십니까, 이리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골에서 아주 맛있는 그런 간식을 먹어보러 갑니다. 바로 어떤 간식이냐, 바로 이 화로에다가 만드는 구운 계란인데요. 이 화로에다가 제가 계란을 구운 계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이 신문지를 이용해서 만들 텐데요. 이 신문지를 적셔서 이 계란을 싼 다음 이 화로에다 넣게 되면 맛있는 구운 계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시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구운 계란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신문지에다가 물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물을 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적셔지겠죠. 자, 이 적셔진 휴지에 계란을 싸줄게요. 계란, 여기다 넣고, 이렇게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하나 접고. 이렇게 싸줄 거야. 그럼 계란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이렇게 묻혀주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 요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화로로,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예예.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이렇게 신문지로 다 싸주고 물로 촉촉하게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계란 바로 들어갑니다.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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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따라라란. 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오.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바로 집게로 불 속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불 위에다가. 계란에 싼 종이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안에 구워지는 거거든요. 한번 꺼내볼까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신문이 타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다시 저쪽에다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계란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와, 스멜. 뜨거워.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봐요. 와, 구운 계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거를 살짝 뒤집어 볼게요. 빨리 뒤집어줘서 안에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뒤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뒤집어볼게요. 이렇게. 아주 맛있게 계란이 익어가고 있어요. 야, 벌써부터 계란 구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란 터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구운 계란을 만들어.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직접 불에 넣은 것들이 익은 것 같아요. 신문지가 일단 다 닦고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돼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와우, 이거 보여요? 이거 봐. 와, 대박. 일단 뜨거우니까 여기다 놓고. 이거 봐. 와. 와. 이거 보여요? 와. 오, 야. 야, 이거 구운 계란 냄새가 나요. 오, 오. 제가 까보도록 하죠. 같이 까볼래요? 와, 냄새 봐. 뜨거지. 오, 이거 봐요. 속살 노란 거 봐. 와.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맛있는 구운 계란. 껍질 다 깎고, 와, 이거 봐요. 여기 구워졌어. 아, 냄새 봐.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 숯불에다 구운 계란. 구운 계란입니다. 숯불 구운 계란. 제가 먹어볼게요. 혓바닥은 거들뿐. 와. 자, 이거 봐요. 보여요? 와. 와. 와, 이거 봐. 아니야, 다 익었어요. 와. 그때 내 구운 계란처럼 됐어. 와. 진짜 냄비가 필요 없어. 이 정도야. 와, 대박이다. 와. 야, 이거 소금이 필요 없다. 진짜. 속이 엄청 탱글탱글하고. 겉에 살짝 구워져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요. 조금 더 바삭바삭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와. 아, 또. 와, 이게 시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란이거든? 야, 이거 집에서 삶아 먹고 막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란이 아니에요. 약간 훈제 맛이 약간 나는 약간 그런 계란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별미다. 와, 너무 맛있다. 와, 나머지도 꺼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떤 상태가 됐나. 좋다. 제가 꺼내볼게요. 와, 이거 뭐예요? 와! 와, 이렇게 다 구워졌어. 일단 이거 내려놓고. 진짜 핵심은 뭐냐? 이 안에서 불에서 직접 구워지네요. 보이죠? 이거지. 제가 이거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와, 이거 봐. 계란이 터졌어. 아무튼 숯불이랑 숯불의 공유.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와, 대박. 와. 와, 진짜 잘 익었다. 자, 오늘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신문지를 싼 구운 계란을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와, 이거 둘이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숯불만 있으면 이 계란을, 구운 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불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먹으면 되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시골 간식을 한번 해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저의 혓바닥은 거들기만 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리 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필수겠죠? 짜잔! 여러분들 안녕!